Sorry. 오랫동안 집거했던 방콕의 고급 콘도를 떠나 이산 지방을 유랑한 지 한 달째. 그동안 저잣거리에서 굴러먹던 몸뚱이에 휴식을 주고자 고급진 호텔에 왔어. 하지만 관광이 발달하지 않은 시골이라 외국인은 나 혼자뿐이었고, 그래서인지 신입으로 보이는 여직원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 어딜 갔다 왔는지 선배 여직원은 머리에 꽃장식을 하고 나타났는데, 내 앞으로 바짝 붙은 그녀는 방금 전 뿌린 향수로 내 코를 자극했어. 후배 직원을 밀어낸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수줍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건 다름 아닌 본인의 명함을 집어넣은 내 방의 카드키였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쁜 개 마냥 실소를 터뜨리는 그녀. 중고등학교 때나 느꼈던 감정이 다시 타오르는 게 본인조차 풋풋했던 거야. 그녀의 풋풋함은 내가 알 바 아니고 5분 넘게 기다린 것에 슬슬 짜증이 났고, 체크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호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 이 지역 대학 교수들과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세미나를 가질 수 있는 미팅룸, 그리고 세미나에 참가한 여대생들과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관리 상태나 청결도는 무난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위스키바가 부실하다는 거였어. Night time. 호텔의 바가 밤에도 여냐 물었는데 본인과 함께 바에 가자는 걸로 착각한 그녀. Really? 서로가 원하는 목적은 전혀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잘 진행됐지. So is there any good place to visit by walk? 주도권을 선배에게 빼앗긴 신입 여직원은 반격을 시작하는데, 하지만 노련한 선배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지. 회심에 강슛을 날렸지만 어이없이 헛발질로 날려버린 그녀.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기에 그녀에겐 몇 차례의 기회가 더 있을 거야. 그녀들의 피 튀기는 꽃들의 전쟁을 뒤로하고 나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 저녁 식사 후 택시를 불러서 시내를 둘러보다 한적한 펍으로 왔고, 선배 여직원은 퇴근도 안 하고 나와 술 마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 뭐 그건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한 그녀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나 또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에 나중에 삼겹살에 소주나 사줄까 해. 창맥주 큰 사이즈 3병에 189바트, 한국 돈으로 7,000원 수준. 이런 혜자스러운 가격에 심취하다 보면 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커지더라고. 그래도 나중에 시킨 태국산 위스키인 리젠시까지 포함해서 총 2만원. 한국의 바에서는 맥주 두 잔밖에 못 마실 텐데 매우 합리적인 지출이었지. 그런데 다음날 주머니를 뒤져보니 만취 상태로 구매를 했는지 로또가 들어있었고, 당첨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호텔 직원에게 다가갔어. Sarika, do you have application for lotto? Yes. 어제 사사건건 방해하던 선배가 없자 물 만난 고기 마냥 신난 그녀. Yeah, I always do that. 나와의 공통 분모를 찾은 것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 그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에게 바짝 다가와 설명을 해주었고, 코로나 관련 지침은 아랑곳 않고 보란듯이 마스크를 반쯤 내린 상태였어. 내가 절반을 준다는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다 갑자기 다급하게 나를 불러세웠지. 갑자기 복권의 추첨 날짜와 번호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리는 그녀. Today? No. 그러더니 옆에 남자 직원과 수상쩍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 강압적으로 나에게 위협하듯 확인하라며 몰아세우는 그녀. 하지만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 아무런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에 갔다 와서 같이 확인하자고 한 후 자리를 피했어.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고 팔다리가 떨리기 시작한 나는 혹여라도 눈치챌까 쟁걸음으로 내 호텔방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곧바로 옷가지들을 주워 담으며 정신없이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 창문을 통해 목숨 걸고 탈출하는 과정에 다리를 삐끗했지만 다행히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고 공항으로 향할 수 있었어. 돈 앞에서는 사랑이고 나발이고 모두 부질없는 건가. 약속한 50%는 주지 못했지만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So is there any good place to visit by walk, restaurant or something? Outside, outside, coconut. Okay.